좋아 세입. 떨어뜨립니다. 공 빠지면서 높게 갑니다. 떨어지는 공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좀만 더 길게, 좀만 더 길게. 떨어지는 공 맞습니다. 선택해내고 있는 타자 4번 타자 김범석입니다. 바깥쪽 코스 다시 또 커트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결정으로 던지는 공들을 지금 다 받아쳐가지고 지금 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심수창은. 다시 또 커트하나요? 마음 먹고 잡으려고 던지면 파워, 던지면 파워, 던지면 파워 되니까 거기서 호흡이 안 돌아가고. 아마 선수들은요, 처음에 이 기세싸움에서 네. 막 한 점을 내고 분위기를 타면 그런 건 무섭더라고요. 지금도 김범석이 그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심수창 빠지면서 결국은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와. 예, 여기, 여기, 여기. 김범석과 심수창의 기싸움. 첫 대결에서는 김범석이 승리합니다. 이제 5번 타자 손민석 선수입니다. 걷어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박영택 낙구지 점포 차 처리했습니다. 원아웃. 이제 6번 타자 권태인 선수입니다. 올해 이 선수의 타율이 지금 4할 8리입니다. 출루율은 5할 3푼 1리. 컨택에 굉장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예요. 타격했습니다. 좌중견, 좌중견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1루주자 2루 통과해서 3루까지. 원아웃 이후에 나온 6번 타자 권태인의 안타. 와, 오 마이 갓. 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주자는 3루와 1루입니다. 다시 또 찾아온 심수창의 실점 위기. 오늘 심창 선수가 잡은 아웃카운트 4개 중에 3개가 외야 등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외야 플라이를 맞으면 안 되는 게 한 점이에요. 그럼요. 선취점을 만약 내주게 되면 고등학교 선수들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겁니다. 안 돼, 안 돼. 홍구! 땅볼 앞, 홈! 이제 7번 타자 조세익 선수입니다. 절대적으로 낮은 피치를 해야 됩니다. 저거 바깥쪽 멀리 갑니다. 다시 또 바깥쪽이에요. 카운트 볼 투. 저거 있나 저거 저거. 전화기 없나? 대현이도 빨리 풀어보라 그래. 타임. 어이. 이승엽 감독이 한번 올라오네요. 미안하다. 1.6가 한 점은 준다고 생각하고 타자를 출루 안 시킨다는 방향으로 한번 해봐. 일단 한 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랬지. 오케이. 파이팅.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자, 나이스 피차. 오케이, 피차.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지난 경기 끝난 이후에 10경기를 치렀고 방출 위기, 7할 승률이 안 됐더라면 위험했었던 심창이었고. 정말 맞습니다. 절치부심 오늘 마운드에 서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다시 또 크게 벗어납니다. 오늘 더 출루 안 돼요, 수창이 형. 승부, 승부. 아, 안 된다. 주자 한 명이 더 나갑니다. 원아웃 주자는 만루가 됐습니다. 8할 승률의 몬스터즈. 그러나 본인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심수창에게 다시 또 원아웃 만루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뭔가 오른손은 확실히 이쪽으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더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초구 카운트 싸움이 중요한데요. 저는 슬라이더가 좋다고 보여드린대요. 초구에는 박마이가 헛나옵니다. 그래, 나이스 볼. 지금은 그래도 초구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잡고는 출발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자 3명이 심수창의 등 뒤에 있습니다. 아야! 파울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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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빠른 공으로 승부하고 있는 심수영. 초구에 세게 던졌거든요. 헛스윙 하더라고요. 헛스윙하고 직구 파울 딱 하는 거 보고 아 얘네가 느린 공만 던지니까 느린 공에 타이밍 맞추고 있구나. 마지막 결정구는 온 힘을 다해서 던져야겠다. 심수창 선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땅볼 유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육사삼 가자, 육사삼! 아야! 아야! 땅볼 타구 유도됩니다. 이루수 잡았어요. 유격수에게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심수창! 실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본인을 증명해내고 있는 투수 심수창이었습니다.